오늘은 맛있는 짬뽕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이 파주 야당동에 새로운 중국집이 하나 생겨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전에 그 업로드를 한 양고기 마을은 그 사이에 폐업을 했고요. 이 야당동, 이 한쪽 좀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오쇼 짬뽕, 이 야당 직영점인데요. 오쇼 짬뽕은 이 고양시, 삼송, 하여튼 뭐, 신원동에 오쇼 짬뽕 본점이 있고요. 이곳은 이 야당동 직영점입니다. 오쇼 짬뽕이 설문동에도 있고 양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는데 다행히 또집 근처에 오픈을 하여서 하여튼 좀 지난 다음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오픈 기념 이벤트도 11월 말까지 진행 중이라 하고요. 실제로 사진 속에 있는 어르신께서 주방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주차장 식당 앞으로 넓게 있어서 주차 걱정 전혀 없고요. 이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내부는 꽤 넓은 편이고요. 좌식이랑 입식 테이블 보기 좋게 있고 깔끔하고 룸도 따로 있어서 좀이 가족 모임이든 단체 모임이든 모임하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으로 오는 게좀 힘든 곳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뭐 그렇게 엄청 많진 않고 오히려 배달이 좀 많은 곳이긴 하더라고요. 메뉴판 보시겠는데요. 좀 세트 메뉴도 있고 이 오쇼 짬뽕집답게 짬뽕 메뉴들이 꽤 다양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평상시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이 메뉴들도 있고요. 이 짬뽕 말고 뭐 짜장면이든 뭐 여름철 메뉴들 뭐 볶음밥이랑 요리들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누룽지탕 식사용으로 있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하여튼 요리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인데 일단 가격들은 솔직히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가격들은 살짝 높은 편이라는 생각 들고요. 좀 주류도 다양하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갑오징어 짬뽕 주문하였고요. 일단 테이블에 있을 거다 있고 물컵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추가 반찬은 이 셀프 코너 있으니까 셀프 코너에서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반찬 주는지 모르고 자차이나 양파 가져왔는데 무난하니 괜찮았고요. 갑오징어 짬뽕 나오는데 갑오징어 짬뽕 나오면서 단무지는 이렇게 처음에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갑오징어 짬뽕은 오픈 기념으로 현재 할인 행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단무지 되게 보기 좋고 맛 괜찮았고 양파도 싱싱하니 좋았고요. 그럼 갑오징어 짬뽕 처음으로 먹어보는 갑오징어 짬뽕입니다. 갑오징어 짬뽕 이 갑오징어가 한 마리 정말 통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짬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방에서 웍 소리 즐겁게 들리더니 잘좀 만들어져서 나온 그런 짬뽕이고요. 갑오징어 진짜 사이즈 나쁘지 않고 술 안주 삼아서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 드는 그런 좀 갑오징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술은 따로 먹지 않았고요. 홍합이랑 바지락은 이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꽤 많이 들어가 있고 하여튼 갑오징어도 좀 보기 좋게 잘라서 이제 같이 먹으면 됩니다. 짬뽕 국물 같은 경우에 먼저 좀 맛을 봤는데 맵지 않고 적당히 얼큰한 맛이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좀 짬뽕이란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은 일반적인 면이 아니라 살짝 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짬뽕 생각보다 꽤 맛이 좋았습니다. 면도 적당히 쫄깃하니 그런 식감 나쁘지 않았고 갑오징어도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뭐 홍합 바지락 그리고 뭐 쭈꾸미도 들어가 있고 좀 해산물들은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또 야채들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짬뽕 한 그릇 좀 괜찮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들었고요. 하여튼 짬뽕 오랜만에 좀 해장용으로도 괜찮고 너무 맵지 않고 적당히 약간 좀 칼칼한 정도의 그런 짬뽕으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일단은
셰프님의 실력이 좀꽤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 짬뽕 뭐 국물에 밥 말아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좀이 정도라고 하면은 꽤 수준급의 그런 짬뽕을 한 그릇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갑오징어 짬뽕 좀 14,000원이면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할인해서 11,000원이니까 아주 가성비 좋았다는 생각 들고요. 좀 다음날 좀 아들내미랑 같이 또 식사를 하러 방문하였습니다. 2, 3명이서 방문하면은 군만두 하나씩 먹을 수 있게 서비스를 주는데요. 군만두는 이곳에서 직접 뭐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사이즈는 그렇게 큰 군만두는 아니고 겉은 바삭하고 속에 좀 당면이랑 들어가 있는데 좀 그냥 무난한 그런 군만두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군만두는 이렇고 다음 삼성 간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간짜장, 오, 상당히 면이 이 치자 면발인 것 같고요. 면 되게 상태 괜찮고 바로 잘 볶아져서 나온 이 간짜장 소스 올려주겠습니다. 소스 양꽤 넉넉한 편이고 삼선이다 보니까 해산물도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삼성 간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아들내미가 먹은 메뉴인데 춘장 소스가 꽤 진하게 진득하니 잘 볶아져서 나온 그런 간짜장이란 생각 들었고요. 간짜장 의외로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약간 좀 단맛이 좀 있는 편이긴 했지만 하여튼 이런 간짜장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좀 맛있게 좋아할 그런 간짜장이란 생각 들었고요. 간짜장에는 일단 고기부터 새우, 뭐 오징어, 뭐 쭈꾸미, 그다음에 건해삼 또 야채들 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간짜장이었고요. 좀이 술안주로 간짜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드시면은 꽤 만족해 할 만한 그런 간짜장이란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간짜장 좀 덜어서 맛을 봤는데 확실히 이 정도면은 약간 불맛도 느껴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짜장이란 생각 들었고요. 삼성 간짜장 같은 경우에도 꽤 퀄리티 좋은 그런 간짜장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튼 짬뽕도 괜찮더니 간짜장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이날 제가 선택한 볶음 짬뽕입니다. 볶음 짬뽕, 국물이 없이 잘 볶아져서 나온 그런 짬뽕인데요. 볶음 짬뽕은 일단 좀 매운맛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좀 다른 메뉴를 추천하고 싶고요. 일단 해산물도 좀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양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하여튼 좀 야채들이랑 해서 보기 좋다는 생각 들었고 대구의 명물인 야끼우동이 생각나는 좀 그런 비주얼과 맛이기도 했습니다. 이 볶음우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불향도 느껴지고 이 불맛도 느껴지는 생각으로 맛있다는 생각 들었고요. 일단 바지락이랑 홍합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역시나 오징어랑 뭐 다른 해산물들도 꽤 들어가 있는 그런 볶음 짬뽕입니다. 이 중국집 가서 볶음 짬뽕은 좀 메뉴에도 잘 없지만 잘 주문하지도 않은 그런 메뉴이기도 하는데요. 볶음 짬뽕 상당히 꽤 인상적이었고 다음에 이것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볶음 짬뽕이기도 했습니다. 볶음 짬뽕 같은 경우에는 다 먹고 난 다음에 공깃밥 하나 비벼서 이 소스에 비벼서 먹어도 굉장히 좀 중한 비빔밥처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여튼 이날 뭐 방문해서 간짜장도 좋았고 볶음 짬뽕까지 꽤 만족스러운 한끼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오쇼 짬뽕 이 야당 직영점 오픈한 지 9월 달에 하여튼 오픈해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하여튼 오픈해서 방문 두번 해봤는데 음식들이 꽤 마음에 들었고 상당히 좀 실력이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여튼 가족 외식이든 뭐 짬뽕이든 간짜장 먹으러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일단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